유치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더 있으실까요? 손 들어보실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북튜버 김세랭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오늘은 더 오랜만에 요즘 뭐 읽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긴 말 말고 빨리 가보죠. 뿅! 첫 번째 소설은 옥상에서 만나요 입니다.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결혼하고 싶은 정세영 작가님의 단편 소설집이에요. 제가 이 소설집에서 가장 좋았던 단편 두 개는 해피쿠키 이어와 옥상에서 만나요 였습니다. 해피쿠키 이어는 훨씬 이전에 익명소설이라는 책으로 먼저 읽은 단편이었어요. 여러 명의 작가들이 모여서 쓴 책으로 정말로 작가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익명의 소설이었습니다. 해피쿠키 이어는 아랍인 유학생을 주인공으로 하여 폭발로 귀를 잃어버린 주인공에게 귀에서 자꾸 과자가 자라난다는 설정으로 역시나 범상치 않은 상상력을 기반으로 한 소설이었습니다. 곧 헤어질 연인들이 울지 않고 담담히 대화하고 알레르기를 고쳐준다는 이야기는 정말로 말만 들어서는 이상하지만 막상 읽다 보면 너무 자연스럽고 어쩐지 성숙한 어른들 같기도 해서 쉽게 잊을 수 없는 소설이었어요. 옥상에서 만나요는 남편을 소환하는 직장인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참 이상하죠? 근데 더 이상한 건 남편이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려 절망을 먹고 사는 이상한 존재입니다. 그 존재에게 절망을 먹히면 슬픔은 잠시라도 잊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정세랑 작가님의 소설이 조금은 유치하다고 얘기합니다. 유치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더 있으실까요? 손 들어보실래요? 그분들이 왜 유치하다고 하는지는 잘 알 것 같아요. 정세랑 작가님의 상상력은 항상 따뜻하고 항상 해피엔딩이니까요. 그리고 자주 등장하는 완벽에 가까운 인물들은 조금은 엉뚱해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상처들을 보고 듣고 겪잖아요. 이런 해피엔딩을 읽을 마음의 공간도 남겨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다른 단편소설에서 느낀 점은 이건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라서 잠시 읽어볼게요. 마트 앞에서 크게 싸웠다. 와, 홈패션 배우고 싶어. 수강료도 안 비싸고 좋다. 여자가 마트 문화센터에 수업 소개 게시판을 보다가 말했을 때 남자가 쏘아붙였다. 요리부터 배워. 한 번은 그냥 넘어갔다. 쉽게 하는 이탈리아 요리, 이거 배울까? 좀, 한식부터 배워 좀. 밑반찬부터. 두 번은 넘어갈 수 없었다. 둘 다 일을 하는데 식사 준비를 여자가 하는 건 여자의 자발적인 기여일 뿐이었다. 남자가 뭔가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게 분명했다. 차분하게 반박해야 했지만 여자도 쌓였던 게 많았다. 다시 말해봐, 빨새끼야. 경론 끝에 남자는 마트 앞에서 울었다. 여자는 별로 미안하지 않았다. 전 이 책을 보면서 정세랑 작가님이 정말 매의 눈이라고 느낀 게 여자들이 느끼는 미묘한 차별을 귀신같이 잘 캐치해서 글 속에 녹여놓으셨어요. 웃픈 사실이지만 너무 공감이 돼서 웃지 않을 수 없는 문장들이 빛나는 책이었습니다. 두 번째 책은 박상아 작가의 아무튼 요가입니다. 아무튼 요가 시리즈는 위고, 제철소, 코난 세 개의 출판사가 함께 펴내는 나에게 기쁨이자 즐거움이 되는 생각만 해도 좋은 한 가지를 담은 에세이 시리즈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요가라면 나에게 기쁨이자 즐거움이 되는 생각만 해도 좋은 한 가지는 요가가 되겠죠? 워낙에 얇고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에세이라서 제가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요. 제가 요즘 요가에 푹 빠져 있어서 읽게 된 책입니다. 이 아무튼 시리즈는 어떤 주제를 다루던 그것을 겪고 싶어지게 만드는데요. 이 책을 읽고 나서 당장 요가를 하고 싶어서 요가 유튜브를 켠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요가의 재밌는 점을 뽑아보자면 저는 요가 초보자로서 모르는 정보도 많이 얻을 수 있었고요. 머리서기 자세를 하고 싶어서 도전하다가 엄지발가락에 항상 멍이 들어있다든지 일단 강사 코스를 도전해봤지만
영어로 요가 자세 이름을 적어야 해서 난관에 부딪힌다든지 하는 인간미 뚝뚝 떨어지는 에피소드가 재밌던 책이었습니다. 서울 지하철에서 초유의 테러가 발생하고 그 혼돈 속에서 고등학생 3명이 엄마를 구해내려고 노력하면서 거대한 음모를 알게 되는 내용입니다. 좀 길긴 하지만 굉장히 재밌어요. 영 어덜트 소설이라고 분류가 되면서 청소년 소설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어른이 봐도 충분히 재밌는 소설입니다. 꽤긴 분량인데도 한 번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서 쭉쭉 읽을 수 있어요. 또 누군가는 좀 유치하다고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옥상에서 만나요와는 다르게 주인공들이 하는 대사나 상황이 지나치게 맹목적이기도 하고 또 지나치게 우정, 열정, 샤랄라 해서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요. 사실 저는 그런 면이 더 매력적이었어요. 저와 나이가 비슷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드라마 반올림을 보는 것처럼 느껴져서 괜히 반갑기도 했고요. 헐리우드 공식을 빼다 박은 영화는 뻔하지만 재밌게 보시잖아요. 그 과정이 더 중요하니까요. 그 과정을 잘 살린 소설이었습니다. 제가 읽은 건 1부고 곧 2부, 3부 또 나온다고 해요. 빨리 읽고 싶은 책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읽는 책 간단히 소개해 드려 봤는데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안녕!